서양미술사는 미술 양식에 따라 각 시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미술사에서 중세는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476년에서부터 르네상스가 태동한 15세기 이전까지의 1000년 동안을 가리킵니다. 중세시대에서 처음으로 나타난 미술 양식은 로마네스크입니다. 고대 로마에서 사용된 건축 언어와 유사한 형태들이 발견되어 붙여진 이름입니다. 로마네스크 양식을 주도했던 것은 수도원입니다. 수도원은 종교활동의 구심점이었을 뿐만 아니라 교육을 비롯해 지식과 문화를 생산하는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로마네스크 양식을 대표하는 교회 건축 대부분은 수도원 교회입니다. 수도원은 속세를 멀리하고 금욕적인 생활과 기도, 진리에 대한 탐구를 통하여 신의 섭리를 깨닫기 위한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네스크 양식에는 그러한 수도원의 정신적 성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장식이 배제된 로마네스크 교회 건축의 투박한 외형에서 그러한 경향성이 읽혀집니다. 로마네스크에 이어 나타난 고딕 양식은 수도원이 아니라 흔히 대성당이라고 부르는 주교자 성당을 중심으로 발달했습니다. 주교의 교자를 라틴어로 카테드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교자가 있는 대성당을 카테드랄이라고 부릅니다. 독일의 돔, 이탈리아의 두오모 역시 주교자가 있는 대성당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중세 고딕 양식은 북부 프랑스, 일드 프랑스 지역에서 발생해 전 유럽으로 전파되었습니다. 프랑스에서 고딕이 출현한 근간에는 상업 발달에 따른 도시의 출현, 왕권 강화와 약화된 봉건제, 시민 계급의 성장 등과 같은 사회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로마네스크 교회 건축이 수도원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반면 고딕의 대성당 건축은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함께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로 이루어졌습니다. 대성당 한 채를 짓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을 뿐만 아니라 건축에 필요한 대량의 물자는 물론 충분한 인력이 있어야 했습니다. 고딕 대성당 건축에 큰 공헌을 했던 것은 부르주아라고 부르는 새로운 시민 계층입니다. 고딕 건축이 발달한 프랑스의 몇몇 도시들을 살펴보면 시민들이 왕으로부터 자치권을 인정받아 신분과 경제활동의 자유를 얻게 되었고 대성당 건축 배후에는 이들의 적극적인 후원과 참여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새롭게 성장한 중세 도시들의 중심에는 대성당이 지어졌고 대성당은 사람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 종교적 장소였을 뿐만 아니라 중세의 도시민들의 자긍심에 대한 상징이기도 했기 때문에 프랑스 여러 도시들은 서로 경쟁적으로 웅장한 대성당을 건축하였습니다.